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MLCC 관련한 대안주 어떤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한 분은 MLCC 사업도 잘하고 이 양극재 사업까지 펼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를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테슬라 전장용 MLCC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또 MLCC 기업 삼화콘덴서를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대안주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공통적으로 두 분이 MLCC 관련 종목들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코스모 신소재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MLCC가 다가 아니라 양극재도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둘 다 겸비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이 매출의 절반은 이제 기능성 필름이라고 해서 네. 이형 필름 쪽이죠. 매출 구성이 딱 예, 반이네요. 딱 반이네요. 네. 네. 그쪽과 함께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물론 안에 토너라든가 토너형 자성체 이런 쪽이 있었지만은 이제 양극화 양극재 쪽이 점점 더 커지는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먼저 MLCC 쪽을 보게 되면은 이형 필름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MLCC 제조 공정에서 필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기존에 일본 걸 썼었는데 네. 성공하면서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 1위까지 등극을 했고요. 국내 유일의 양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MLCC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런 쪽에서 또 삼성전기의 한 70%를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코스모 신소재가 또는 MLCC가 커질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그렇네요.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NCM 계열 쪽의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쪽 같은 경우 업계 최초로 스마트 공장을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양극재 소형 2차 전지 쪽으로 즉 스마트폰이나 뭐 어떤 태블릿 이런 쪽이었겠죠. 네네. 이쪽에 이어지다가 공장 증설을 한 이후에는 약 한 연간 2만 톤 규모로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떤 이 자동차 2차 전지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의 매출 비중이 앞으로 한 70%대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커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178억 정도가 나왔는데 네. 2020년도 한 해가 124억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예, 밸류는 비싸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크게 안 밀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삼성전기와도 긴밀히 협력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MLCC뿐만 아니라 양극재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안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삼화콘덴서 역시 MLCC 대표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기 차트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만큼 MLCC의 그 모든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이 비슷하지 않았나 네. 부분이 있겠고요. 이 삼화콘덴서는 그 사실 그 종합 그 콘덴서 종합 메이커 관계사인 그 삼화전기가 있습니다. 네. 그 삼화전기의 생산 중인 전에 콘덴서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모든 콘덴서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1월 중순 정도에 1월 초죠. 1월 초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네, 있었는데 이게 전장 그 올해 그 1월에 그 테슬라 전장용 그 MLCC 부분들을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기사가 좀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 그 공급가나 그 납품이 얼마나 금액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확실하게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 공급 금액들이나 뭐 그런 규모를 그 수주 금액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들은 장차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그 전장용 커패시터 그 공급 업체에 선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 비테스코 그 테크놀로지스라고 독일의 그 친환경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EV의 핵심 부품인 전장용 커패시터 그의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약 400억 원 규모의 그 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군요. 그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한다. 앞으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선정이 됐으니까 좀 더 재무적인 구조가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만 콘덴서가 그래도 좀 받쳐줬던 부분들은 그 자동차에 대한 MLCC, 뭐 반도체 MLC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맞춰주지 못하고 재무적으로는 좀 아쉽게 될 수 있었지만은 통신 장비의 MLCC 쪽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수주를 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주는 계속 그 이러한 구조는 계속 가져가면서 가지만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그리고 그 반도체 관련된 MLCC가 같이 받쳐준다면은 올해는 좀 더 업황이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또한 사마콘대에서도 같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기만큼의 큰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나스닥의 기술주에 따라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재차 다시 이제 받아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금일자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마콘대에서 뭐 또 MLCC의 대표주 중에 하나죠.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뭐 가격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가격 전략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사실 저는 그 오늘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뭐 6만 8천 원 이하로 좀 잡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변함은 없습니다. 6만 8천 원 이하 때부터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 매물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6만 6천 원에서 그 7만 원 사이에 굉장히 좀 두터운 매물대에 안착된 부분들입니다. 네네. 물론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다시 안착을 못 한다면은 좀 장기적으로도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업황에 대한 개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9,500원대로 이제 진입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 마감이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추세가 장기 추세로 좀 전향이 돼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보시면 되겠고 네. 목표가는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봤겠지만 한 9만 원대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만 8천 원대를 저는 지정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매직 구간 자체도 계속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 1년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있다 하더라도 그 12월 1일 기준에 그 최저점을 찍으면서 다시 이제 추세 전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는 네. 그래도 상승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마콘대에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7만 8천 원대까지 일단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은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우셨어요? 네, 최근 들어서 잘 안 빠집니다. 네. 잘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은 거의 작년에 이후로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래도 안 밀린다는 얘기는 성장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4만 원 버티네요. 네, 그래서 얘기 다 하셨네요. 예. 손절가는 4만 원이고요. 네. 한 지금 4만 4천 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영역이 있는 5만 원대로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과 같이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김민수 대표님과 제가 매일매일 함께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예, MLCC 관련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 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고 어제 우리 시장도 불안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부담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네. 그래도 일단 오후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 한국 증시가 먼저 하락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면서 오늘장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자, 오후장에 좀 힘을 내기를 기원해보면서 반 소장님은요? 저는 뭐 특별 세터를 좀 찍어봤는데요. 네. 그 전 자막에 뭐 보니까는 뭐 유가가 하락할 것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 번은 상승 이슈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석유 제품의 제조업 및 도매업을 단기적인 접근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이지만 이 석유류 제품 도소매업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수익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